아, 네, 경험치가 오른 거였네요. 네, 조금이라도 올라서 지금 나온 것 같은, 나온 것 같아요. 됐어. 회복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렇지. 한 명의 퇴각도 없이 그냥 다 클린시트 해야죠. 자, 이거는. 그렇지. 잡아주고. 도조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우돈 힘을 못 쓰네, 여기서. 책략, 기압! 능력이 상승하면 뭐가 좋은 거지? 능력 상승. 공격력이 증가. 사기 증가. 어허. 공격력이 증가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렇다면. 됐어. 잡았고. 이동, 신속하게 이동해. 자, 여기서 선풍 한 번 더. 아직 하나씩 하나씩 선풍 해주고 불 한 번 질러줘야죠. 파이어! 됐어. 자, 들어와. 책사는 절대 죽지 않는 법이야. 그렇죠. 아, 제대로 때렸어요. 야, 얘는 안 나오네. 똑똑하네. 한 방? 와, 네. 회심의 일격 좋습니다. 조조를 차라리 키워주자. 어? 아. 뭐 하는 거야. 아, 조조 실망인데? 저런 걸 못 하냐. 아. 자, 기압 있는 친구들은 이동하면서 턴 넘길 때 기압 꾸준히 해서 경험치 올리는 것도.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잡아주고 전위로 좀 잡았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책략, 사기 상승. 어, 사기 상승하니까. 아, 이게 마법을 쓰면은 얘는 진짜 이거 자동으로 오르네요, 그냥. 책략, 기압. 오케이, 경험치 오르고, 나이스. 대기. 끝! 크, 좋다. 와, 사기 담아서 그냥 회심에 슈팅 날리네. 회심의 공격. 얘는 기압해, 기압 한번 해, 어. 경험치 레벨업 하고 얘도. 어? 레벨업 하니까 이거 연병 생겼네요. 아, 언병 죄송합니다. 연병, 연병, 연병이 생겼습니다. 민첩 상승. 아주 좋아요. 그렇지. 이거는 하우드니 마무리할래? 오케이, 좋아요. 자, 한 명 잡아주고. 소보급을 배웠다. 야, 위로 올라와서 하나 먹어야 되는데, 하나? 아씨. 이렇게 아깝게 냅둘 수 없어. 아, 먹어야 되는데, 뭘.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가만있어 봐. 기압, 오케이, 기압. 버프류는 레벨 높은 애들일수록 경험치 많이 받음. 어허. 아, 그런 사실이. 오케이. 제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거기 내가 가야 된다고! 씨! 아, 제발. 아, 씨! 아, 저놈 때문에, 아. 전리품? 칠흑도보.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장해주고. 아버지의 죽음. 오늘은 죽음을 위해 제아의 대현자를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진짜 서베륵 죽여준다, 얘네. 이나포님 어서오세요. 조님 처음 뵙겠습니다. 각하 봉효라고 합니다. 정욱 종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소문 알고 있어. 아, 네. 지금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데리고 온 거죠. 네, 전략가들 데려왔습니다. 유표의 권유를 거절했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어? 원수는 교만하고 의심하는 사람. 제가 섬길 만한 자가 아닙니다. 유표도 원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조님이야말로 이 난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분. 좋아. 자, 이제 군사로 삼겠어. 제대로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아버님에게 사신을 보내라. 이 편지를 갖다 주려라. 존디님에게 말입니까? 나도 아버님한테는 많은 걱정을 끼쳤어. 이제 연주목이 되었으니 아버님께 성으로 모실 생각이요. 아, 네. 등급 상승했죠. 클래스 상승. 아들이 잘 되니까 이제 아버님 모셔줘야지.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해. 진류 서중저택. 조조의 명령으로 마중우를 하러 왔다고요? 예,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다며 사신을 보내셨습니다. 아, 맹독이 그랬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녀석 목을 욕을 했지만 훌륭하게 출세했네. 알았어, 이게 성으로 갈게. 맹독이한테 전해줘. 야, 우리 아들놈이 효도 제대로 하네요. 조승은 조조의 출세를 급배하며 당장 복양으로 떠났다. 그 도중 서주를 지나가던 조승은 습격당해서 살해당하고. 아, 이럴 수가. 조승님이 살해됐다고? 서주의 도겸의 병사에. 아, 이거 빌미가 이렇게 마련되나요? 서주 도겸 쳐야겠네. 뭐 때문에 도겸이 이런 짓을. 알아서 수고했어. 야, 아버님을 잃었는데. 아, 조부가 내신 걸로. 그래요. 맹덕. 야, 눈물 훔치고 있습니다. 하우돈, 곧 출전 준비를 하라. 야, 역시 상남자네. 그렇지, 아버님 죽었는데 바로 쳐들어가야지. 왜? 아버님 원수를 갚고자 하는 심정은 사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군으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은 절대로 참으셔야 합니다. 안 돼! 우리 군은 이 땅에 기반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군사보다 내정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전하. 경직된 사고로밖에 때를 볼 수 없느냐. 공략하려면 지금뿐이다. 하우나, 출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택을. 조조 맹덕은 사정 때문에 군대를 움직이고 천하를 혼란시켰다는 악명을 후세에 남기게 됩니다. 후세 따위 상관없어. 악명을 남겨도 개의치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조 맹덕은 지금 여기 있어.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오. 게임 만들었는데요? 삼국지 조조전. 에? 조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전에 황건적 토벌로 얻은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순욱, 조종은 어수룩한 인자를 원하지 않소.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오. 서주를 나의 천하 제패의 기점으로 삼겠소. 출전하라. 야, 지 맘이네. 아, 이럴 수가. 공손차님. 유비, 뭔 일이오? 공손차님, 서주의 도경님으로부터 원군 요청을 받으셨다면서요? SOS를 여기다 쳤네? 아, 유비랑 싸우겠네요, 이 그림이. 그러나 우리 군은 원소군과 대치하고 있으니 원군은 도전히 보낼 수 없어. 공손차님, 우리를 원군으로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그들 원군으로? 도겸님은 백성들에게 인기 높은 인기 명군이라고 들었습니다. 못 본 채 할 수 없습니다. 원군으로 가는 건 괜찮지만 그대 병사만으로는 좀. 아, 며칠 전에 내 휘하에 들어온 좋은 조자령이 여기서 나오네요. 좋은 자령이라고 하는 호글이 있어. 그를 데리고 하시오. 그러면 그대의 대움이 되겠지. 감사합니다. 그럼 출발 준비가 있게 이만. 관우 장비 가자. 맡기만 두시오. 조조를 놀라게 해줍시다. 아, 조자룡 나오네요. 아버지 조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조는 도겸이 태수로 부임하여 있는 서주로 쳐들어갔다. 이를 본 유비 사명제는 도겸의 원군으로 출진했다. 그때 진류로 도망간 여포에게 어떤 남자가 방문해 왔다. 뭐지? 네가 나의 군사가 되고 싶다는 게냐? 진궁. 예, 진군 공대라고 합니다. 정말이냐? 지금 나는 성도 없는 평범한 백수에 지나지 않는데? 성은 곧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서주 도겸의 병사에게 살해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조조가 서주를 총공격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의 허를 찌르려 복양으로 쳐들어가면. 아, 빈집털이를 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서주 가니까 빈집으로 지금 있던 복양을 가겠다는. 어찌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방송 아래에 뜨는 자막. 아, 텀을 길게요. 느리게 말씀하세요. 그래, 느리게. 속도 한층 2로 했습니다. 속도 3에서 2로. 이것은 정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뭐라고? 조조는 사정 때문에 서주로 쳐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양을 뺏는 것은 그 폭거를 만들리는 것. 야, 이렇게 또 포장하네요, 말을.
난세를 살아나가려면 기반이 될 땅이 불가결합니다. 난세를 살아나가려면 불가결. 그렇지. 나는 살아나가야 된다. 예. 조선을 위해서. 예? 아니야. 군사를 상기해서. 자, 쳐들어가자! 조조 번제, 가자! 참고 열어봐. 칠흑도복은 누구한테 입혀주냐면 최대 MP를 늘리는 올리는 특성이 있다. 염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도사나 이런 애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입고 있는 옷을 옷이 없는 애가 없잖아. 과까 벗어봐라. 이게 더 낫네. 무명옷을 팔자. 가죽 방패가 생겼어. 우와. 적의 공격에 방어를 높일 수 있다. 어허. 방어력 10. 팔자. 무명옷은 이렇게 팔고 출진. 야, 이거 자동차 그 소리인데? 뭐야? 아, 시작됐네요. 아, 또 돈이 들어가고. 아, 악진 좀 세더라. 악진이 좀 셌던 것 같아. 149 조홍이랑 악진. 그 다음에 조이는 이렇게 두 명 들어가자. 가자. 슬슬 나고자가 생기면 안되는데.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헐, 미쳤어. 지금 6시야 미쳤어. 지금부터 자 서주공략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난세 유명세를 타는게 아버님의 곧 원수를 갖고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천하를 평정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첫 싸움. 우선은 이 군을 철저히 파악해볼까. 책사로서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 싸움은 나의 식음성인가. 보아도 장하지 못했다니 이 도겸도 늙었는가. 군에도 소용없는 일. 지금은 태수로서 이 토지를 지켜야 한다. 이목 하나로 끝나는 일이라면 주공 안됩니다. 부친의 장례는 구실일 뿐이며 조조가 노린 것은 이 서주입니다. 이 싸움이은 천하의 패권을 노리는 야심의 발로. 그자에게 통치시키는 것은 모두의 불행.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조조군을 막는 것은 무리. 이대로라면 백성들 가운데서도 희생자가 나온다. 원군의 요청에 응해줄 정의로운 군대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군대가 바로 조자룡의 군대죠. 유비군대. 그리고 조자룡 쟤를 잡아야 되지. 작전개시 라운드 1 레디 고. 순욱 순유 힐링맨들은 많이 넣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치 뭐 많이 넣어야겠지. 밑에부터 공격을 하자. 한쪽부터. 됐어. 하고 전위. 한번 먹엉! 두번 먹엉! 아 뭐야 왜 안 먹어? 아이씨. 곽가 책략 사기아강 도견 독. 아 이럴 거였으면 하우더는 이쪽으로 놔두는 건데. 아이씨. 아 지금 마법사들 다 출동했네 생각해보니까. 공격을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그렇지. 선풍! 뛰자! 그렇죠. 마무리는 하우돈이. 아, 아까워라, 씨. 아, 잡아야지, 하우돈. 아, 책략. 초열. 그래, 마무리. 나이샷. 그렇지, 경험치 챙겨가고. 그렇죠. 자, 책략 한번 가야죠. 사기 상승 갑시다. 화이팅. 그렇지. 하나 둘 셋 화이팅. 책략 허탈도 있어. 이긴 이런 게 있네. 사기 하강 민첩 하강은 뭐야. 못 막는 거. 도견 하자 그냥. 독 뿌려주고. 아 이래봤자 예 데미지는 다 받았죠. 책략 자, 켜! 핫! 따바바바바!
탱진님 와서세요. 낙사를 배웠다. 오케이. 자, 돌 떨어지는 거 배웠어요. 돌 던지는 거. 그렇죠.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아, 사기 좋아요. 그렇죠. 아, 내 사기가 이렇게. 야, 인마. 야, 사기 뭐 배운 거야. 어? 적들이 좀 많긴 한데, 우리들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이러면은, 유비군 죽여야 되나요? 마나 아껴야 될 텐데. 아, 그래요? 마나 안 채워집니까? 마나 안 채워져요? 혹시? 자, 어떻게 또 이제 판을 짜볼까? 어, 이거 한 방? 아, 이게 뭐야. 아씨. 곽가는 디버프 플러스 CC 딜링 순윤 버프 힐링. 아, 디버프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디버프라고 하구나 그거를. 플러스 CC는 뭐지? CC는 누굴 잡아볼까 하나. 맞지. 마을이나 성 들어가도 체력만 차고 만화는 안 차요. 아, 그래요? 그럼 아껴놔야겠다. 그렇다면 좀 많이 아껴놔야겠네. 많이. 뒤져 새끼야. CC는 독이나 포박이나 혼란이나 금책 이런거 말한다고요? 어허.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자, 잘했어요. 자, 이 보병은 얘가 지가 알아서 때리면은 맞고 반격하면은 또 잡을 겁니다. 제 계략이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조로 마무리. 아까 한번 때려볼래? 그렇지. 조조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겠다. 그렇죠. 나이스 샷. 오케이. 그 다음에 곽가가 95야. 그러면은 아씨 부채가 안 통하다니. 얘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아이고. 그러면 책략 사기 상승. 사기 상승 한번 해보자. 아, 야, 잘못했다. 아, 곽가 먼저 여기다 보내놓고 해야 되는데. 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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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 아깝네요. 됐어. 그렇지. 오케이. 책상 후방에 집중 공격 받고 체력도 약해요. 아하, 알겠습니다. 야, 이거 빼야겠다, 빼야겠다, 이제. 이제 또 뺄게요. 막어! 아, 막어야지. 사기 썼잖아. 이 사기. 사기꾼아! 그렇지. 아, 잡아줘야지. 아군 차례. 자. 이런 거는 뭐.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이거는 조조가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서 조니가 양념 발라놓으면은 한 번 더. 그렇지. 이걸 조조가 먹는 그런 시스템. 그렇고 그런 시스템. 아! 야씨 장난하니? 쟤를 잡아버릴까? 하우돈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책상은 후반에 놔둬야 되고. 그래 괜찮아. 애매하다.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조조가 잡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아, 이렇게 해서 잡고 책사로 때려주기 완벽합니다.
만화는 좀 아껴놔야겠다. 하우돈으로 얘를 마무리할까? 그렇지. 얘로 그렇지 잡아주고. 야, 한 방에 보낼 수 있겠지? 아, 왜 이렇게 약하냐. 제발 한 대 더, 한 대 더, 한 대 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성공이다. 그렇지. 그렇게 하고. 아, 얘 한 방에 못 보내네. 아. 그렇지! 죽어라! 아, 아깝습니다. 아, 다음 턴에 잡겠네요. 막어! 아, 막어줘야지. 그렇죠. 오케이. 자, 졸지 얻어 걸렸고, 뒤로 가서 쏘겠죠. 막어줘! 그렇죠. 아이, 야, 천재네. 방어 천재다. 그렇죠. 때려 쏘? 이거다 처먹어라. 네, 좋습니다. 알람 울리네. 자, 이거는 책사가 이렇게 와서 기합 한번 하자. 오케이, 콩 한번 얻으면서 기합까지. 콩 얻은 김에 기합까지. 콩 김에 기합까지. 그렇죠, 잡아주고. 기병은 전이가 그냥 때려눕히겠는데 이거? 됐어. 아! 잘못했다! 화살로 해서. 아, 맞아. 이러고 화살로 했어야지. 아, 한 방. 오케이. 활로 한번 매겨놓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아, 잘못했네. 자, 이거 투석기는. 아, 이렇게 공격할 수 있구나. 이거 유의를 하면서 기압. 그렇지, 레벨업 하면은. 오케이, 레벨업 하면은 기압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가 가까이 오면은 하나 둘 책략. 오케이, 한번 써. 괜찮을 거야. 뭐 이거 많아 많네. 뭐 많아 많으니까. 그렇지, 책략 사기 상승. 자, 가자! 그렇지. 좋아요. 책략. 사기하강. 사기하강! 뒤져봐라! 그렇죠. 오케이. 적군 차례입니다. 막어! 아, 막어야지. 사기 썼잖아, 사기. 그렇죠. 잘 막았습니다. 야, 역시 방어.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끝내주네. 강력 초래! 너는 이제 다음 턴 죽는다, 이제. 어허, 위험합니다. 자, 사기가 약간 풀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기압 쓰지 말고, 최대한 잘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도견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전이로 마무리해야겠다. 그렇지, 이렇게 막 해놓고. 지금 88이지? 88이면은 전이가 잡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씨, 끝나면 어떡하냐. 아. 자, 그러면은 선봉장은 하우돈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아, 손풍을 왜 못 써. 어허이, 이거 참. 그러면은 저 정도는 뭐 하우돈이 잡겠지 뭐. 하우돈 와서. 아하, 안 되네요. 자, 초열 되나, 초열? 그렇지, 초열 한번 써주고. 좋습니다. 초열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후! 조정은 싹 들어가자. 들어와서, 그렇지. 마무리. 나이스 샷. 아, 그냥 활 잡을걸. 아, 대기. 그렇지, 활 잡아야지. 그렇지. 한 번 더!
아, 어? 아, 활은 또 이게, 아, 궁병은 또 이제 다 잡는구나. 얘가 소보급이 있나요? 아, 기압밖에 없네. 여기 있으면 회복되나요? 여기 있으면 회복됩니까? 여기? 마을에 있으면은? 책략, 소보급. 하우돈이 좀 많이 쓰러질라네. 어, 하우돈 먼저 살리자. 아,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너는 여기 있어라 그냥. 끝장인가? 자, 보병들이 오고 있습니다. 막아줘야죠. 좀, 아, 조조 집중 공격하면 안 됩니다. 회복 가능 이렇게 써 있으면 다 회복 가능한 곳들이에요. 아, 그래요? 회복 가능이 어디 써 있었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동장군님 어서 오세요. 받아라! 안 돼. 우리 도사님을. 그렇지. 어디 개겨. 야, 좀 막아줘라, 좀. 갈색 텐트도 회복 가능. 아, 그래요. 텐트. 요새 난 말을 써야겠죠, 예. 갈색 텐트 한번 눌러보셈. 보물고. 회복 있음. 아. 이거 어떻게 못 보나, 지금? 여기, 이 지역을 못 보나? 얘가 소보급이 있었던가? 없네. 초열. 땅. 안 되네. 오케이, 아무튼 갈색 텐트 확인됐고요. 성은 120% 능력이 발휘된다. 자, 이걸 어떻게 또 설계를 해볼까나. 잡아주고. 한 방에 가야지. 그렇지. 그렇죠. 하우돈이 저걸 잡아야 되니까. 미축? 조조한테 기압 거르셈. 잠깐만요. 아, 잘했어, 잘했어. 지금 잘했는데. 하우돈 와서 잡아주고. 좋아요. 그렇지. 한 번 보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가야지. 센스가 없냐.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막아주셔야죠. 아깝습니다. 자, 어느 정도 회복하셨습니다. 나와서 일해야지. 기합을 니한테 걸리면, 본인만 화이팅이 넘쳐요, 지금. 지금 정욱이 오자, 정욱. 초열, 낙석. 초열. 얘는 궁병은 또 이제 피었다가 때릴 수 있고 하니까, 보병. 왜냐면 보병은 이 정도 해놓으면은, 한번 반격을 할 때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각각, 그렇죠. 아, 좋았습니다, 지금. 독을 누구한테 걸어줄까? 어차피 얘네 한 번, 아, 그냥, 얘한테 걸자. 꺼져주고. 그렇지, 쌀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책략. 소보급 누구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전이, 전이한테 해주자.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턴 종료. 오, 재밌네. 와, 밤새도록 하네 이거. 야, 롤보다 재밌다. 와, 롤보다 재밌어 이거. 마고! 아, 마고야지. 마고. 아, 이 수비를 잘 못하네. 전이? 그렇죠. 야, 전이는 진짜 방어의 어떤 신입니다. 다 잘 막아주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거 반격 가야죠. 아, 한 방이면 되는데 아쉽네요. 네, 한 대 맞았습니다. 의외로 이쪽을 노리네. 곽가를 안 노리고. 그렇죠. 이것이 하늘의 겁니다. 그렇지. 기합은 남한테 못 걸어요. 네. 그렇지. 넌 잘못 걸어졌어. 너는 뒤지는 거야. 자, 창자 나왔죠. 이러면은, 예, 복부 어택. 자, 사기 풀렸습니다. 사기는 풀렸고. 자, 누구를 좀 잘 활용을 해볼까. 여기 한방, 한방 원샷. 아, 아깝네.
가만있어봐. 얘 일로 와서 공격되나요? 아 초열됩니다. 네 게임하시다가 종종 중간에 세이브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종료가 아니라 세이브 세이브 오케이 한번 하고 자 여기다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궁병을 잡아주자.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때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깝다. 마무리. 그렇죠 좋습니다. 아 본명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오케이 레벨업. 아 잘 키웠어요. 그렇죠 순조롭습니다 아주. 오케이 레벨업 나이스. 누굴 잡아버릴까. 이거 두 번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그렇죠 네 모든 각 전투가 그런 건 아닌데 선택하는 게 좀 나와서 가끔 달라진다고요? 어허 궁병 얘는 어떻게 잡아버릴까? 책략 초열 초열 한번 달궈주고 그렇지 잠깐만 가면서 어 책략 책략 독 독 한번 먹여주자. 자 우쭈쭈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는 우리 칼질러. 아이 좋아요. 순유는 뒤에 후방에다 배치를 하고 책략으로 사기 상승 한번 해주자. 자 하나 둘 위하여 위하여. 오케이 됐어. 어 막아주고요. 막아 안돼 안돼. 와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막죠? 아, 네. 소보급이 필요할 때 막어. 아, 막을 줄 모르는 애들이. 아, 위험합니다. 전이 위험해요. 좀 쓰러졌어요, 지금. 아, 다행히 전이를 안 노리고 상대방 아, 컴퓨터 멍청합니다. 역시 컴퓨터 한계일까요? 아, 후방을 노리는 하우도 노렸습니다. 자, 이제 제 차례. 넌 뒤졌다, 이제. 그 이미 싸움이 시작되고 말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조조님이 이런 일을 할 줄이야. 야 아버님 죽었는데 당연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유비야. 아버님 죽었는데 당연히 출전해야지. 사적인 감정을 보이고는 있으나 천하를 향한 야심이 느껴집니다. 막자는 안됩니다. 설득해보도록 하자. 어 조은이 나타났습니다. 순순히 응해준다면 좋으려만. 조조님 계시는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칼 걷어주세요. 유비언덕. 아 이거는 내 아버님 원수를 갚기 위한 싸우니까 좀 나아주세요. 이거 내일이야. 도겸님의 이름 조조님도 알고 있어요. 야심과는 상관없는 분. 이번 일도 뭔가의 오해로 비롯된 일. 야 오해를 사람을 죽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틀림없는 사실. 도겸이 어떤 인물인지는 지금 관계없는 일이요. 일은 나라와 나라의 문제. 개인적인 원한은 버리시오.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어. 어 네 실패. 설득 실패. 이 유비가 잘못 봤는가? 어 잘못 봤어. 천하를 염려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만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오 유비. 그대로 방식으로는 세상은 변하지 않소. 주공 드릴 말씀이 소근소근 뭐라고? 요포가! 아 이거 어떡하죠? 복양 내주면은 이거 우리 개 거지된 거예요. 지금 집이 없는데 이제 서주공략 물러서야 하는가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왔지? 조조가 여기서 후퇴를 했나요? 복양으로 들어갔었나? 역사에서 어떻게 됐죠? 진짜 역사에서는? 일본이 항상 그 역사 따라가는 건가? 토벌을 계속한다. 아 이러면은 유비와의 어떤 그 친선 관계도 잘 유지가 돌아갔어요. 어 돌아간다. 유비 내 너 얼굴 보니까 내가 알았어. 봐줄게 내가. 오 승낙 김오찌. 하지만 다음에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네 목에 칼을 들이대겠다. 오! 백은갑옷을 주겠다고? 아 이런 아 백은갑은 나이스 샷 받아들이겠어. 그런 법칙은 없어요. 아 일본이 사직이고 아 퇴각. 유비 성도 없고 군대도 없이 생각만으로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천하를 염려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순 없어. 가자 여하튼 수습시켰군. 그렇다고 하지만 조조 나름대로 천하를 평정하는 길이겠지요. 우리들도 이대로는 안는 거야. 그러지. 여기 족밥 부대지. 어디 뭐 추풍나벽으로 이런 걸로 뭘 해. 4명으로
자기들도 모아야죠. 형님, 소주의 백성들이 구제받은 것도 사실. 지금은 천명에 맡기고 우리가 있을 곳을 찾읍시다. 그렇군. 자, 공손찬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원석의 움직임도 염려되니까. 유빈님 고맙습니다, 김오찌.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미쪽 대접 준비를. 야, 나한테 감사함을 더 줘야지. 소주의 은인, 저희들 모두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지요. 우리들은 우리 을을 위해 움직일 뿐. 곧 떠나겠습니다. 모처럼 초대해요. 응합시다. 아, 여기까지 강릉도 하느라 배고파 죽겠어. 역시 먹방은 장비죠. 장비하면 먹방. 그리고 게임 내에서 선택하는 건 그 사실 가상 게이지에 영향은 안 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보기 장, 어, 그러면 잡고 갈 걸, 그랬나? 장비, 사용하기도, 아, 알겠습니다. 호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송구스럽지만, 마셔라! 네, 술 한잔하고 쫑 났습니다. 1400원 얻었고요. 세이브 한번 하고. 서주에서 도경과 교전했던 조조. 그 틈을 탄 여포는 복양을 탈취했다. 이런 씨. 내 집을 철수시키고 복양을 탄환을 나섰사. 분명 우수한 군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양은 우리의 본거지라 곧 탈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 신뢰합니다. 야, 이 부금 자꾸, 아, 적응한데 이거. 아, 자꾸, 어, 주공 우금이라는 자가 주공을 섬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아, 우금, 활의 명수죠. 예, 활 잘 쏘는 우리 궁병계의 다크호스 우금. 상당히 용맹한 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전력으로는 못 이길 거예요. 유비 방금 나올 때도 장홍일대검 청룡 오열도 장판 삼고 있어서 너무 아픔. 아, 그래요? 손프로님 어서오세요. 아, 이리 오라해, 오시라해. 실례합니다. 조조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우금 자는 문칙이라고 합니다. 문칙. 아, 봉지 가고 싶다면서. 아, 예, 여기 입사하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 합격했습니다. 멜랑멜랑님 어서오세요. 복양의 백성들은 모두 조조님이 여포를 쓰러뜨리고 복양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포 타들을 위해 저를 써주십시오. 아, 좋소. 알겠어. 자리 가있어. 어디 장비를 볼까? 백은갑옷을 얻었지? 이거는 조조가 중요하니까 책략 손해 경감. 아, 책략으로 있는 데미지를 경감한다. 얘네들은 방어력이 8인데 하우돈을 껴줄까 말까 하다가, 하우돈이 아무래도 많이 싸우니까 하우돈을 그냥 껴줘야겠네. 하우돈 이거 끼고 가죽갑은 팔자. 이건 팔고. 네, 팔고요. 구입. 야, 미쳤어. 밤을 새고 있네. 내가 지금 밥 먹고 와서 한 5시간 정도 잤나요? 아, 밤을 샜네 이거. 아씨, 얼떨결에. 가죽방패. 아, 보조야? 그러면 보조 뭐 하나 껴줄까? 무명장갑. 공격의 명중률을 높이고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 가죽으로 만든 방패. 적의 공격에 방어율을 높일 수 있다. 방어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은 하, 5,000원 있지 내가. 조인 거였나? 아, 그리고 무기나 방어구 그 성이 3 구성이 3단계 티어고 각 티어당 3레벨이 맥스예요. 아, 그래요? 아, 여기 갑옷에 대한 레벨도 있네. 내가 악진 자주 쓰니까 악진 사주고 조홍은 끼고 있고 우금 자주 쓸 거니까 우금 사주고 전이 사주자. 힐링하는 애들도 좀 사줘야 되는데. 정욱 순욱 그지 됐다. 이제 됐어. 이제 가 출발해. 자, 이제 또 다 안되겠죠? 다 안돼. 아, 이제 이게 좀 문제더라. 아유, 다 출전하게 해줘야지 좀. 아, 너무한다 이거. 일단은 힐링할 수 있는 애들. 책략 순유가 소보급하고. 아, 그 다음에 뭐 소보급하는 애들이 없네. 곽가 한번 가지고 보금을 사줘야 된다고요? 아, 보금이 없던데 아까.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하우현 들어가야 되고 우금 어딨어? 아, 우금이랑 전이는 들어갔네. 아, 뭔가 여기 이 스토리에 좀 되게 필요한 인물 같네. 그리고 악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인 한번 할까? 조인? 조인. 책사들은 보검.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키워줄까? 아, 조홍으로 하자. 오케이. 아니 잠깐만. 아니 조인 빼고 차라리 보병 두 명이나. 조인은 아예 쓸모가 없어요. 아니 왜 네 칸밖에 안 돼서 십자가밖에 안 돼서 쓸모가 없어요. 이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라. 그 목을 받으러 가겠다. 여포가 움직이려고는 서주 공략의 판단을 잘못 내렸는가. 여포 잡아버리면 되지. 책략에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염두에 주지 두면은 염두에 둬야겠군. 자 전군 출격하라. 작전 개시. 아이 부금 진짜 적응 안 된다. 아 맵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네. 장료! 아, 조조군의 편에 이제 곧 서게 될 장료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밑으로 먼저 가자. 저기서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겠다. 밑으로 먼저. 하, 어떤 멀리도 달린다, 야. 좋다. 산지보다는 평지가 더 능력치를 저 발휘할 수 있다 했죠? 출발. 아, 오나요? 어? 오케이. 너무 잘못 건드렸어. 이거 많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티타노님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잘해서 해야겠네. 이제 잡아주고, 하우돈이 여기서 잡아줍니다. 그렇지, 전이. 그 전에. 전이 대기하고. 아, 전이 기압 놓을 거야. 아이씨. 대기하고, 곽가. 대기하고. 그렇지. 자. 순유. 여기서 한번, 사기 한번 상승해. 하나, 둘, 화이팅! 그 상단에 종료하는 줄에 산 같은 거 눌러보시면은, 네. 어떤 지형에서 어떤 직업들이 강한지 볼수 있어요. 아, 그래요? 조사 나도 나갈까? 들어와, 들어와. 안 돼!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공병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넌 뒤졌다, 너는. 그렇죠. 한대더 때려, 한대더 때려. 아, 한대더 때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섭지가 않죠? 장료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맛깔나게 한번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공략을 할까? 이거는 이건 세 칸짜리네. 그러면은 잠깐만, 탑. 반격인 두대못 때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옆으로 와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때려. 아, 한번더 때려야지. 왜 이렇게 새 가슴이야. 아, 너무 좋네요. 지금 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장료가 못 때리구나. 이러면 그러면 일로 와서 공병 한번 때리고, 장료도 한번 때리고. 야, 7이래. 와, 얼마나 두꺼운 갑옷 입고 있는 거야. 대박이네. 아, 가만 있어봐. 아, 일단은 가봐. 잡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렇지. 아, 뒤로 돌아갈 수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게 잡아주고 레벨업. 이전, 오케이. 이전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지금 데미지 하나도 안 입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책량 한번 쓰자. 독 한번 걸려줘야지. 그렇지. 어, 미스? 아, 미스가 뜨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미스가 떴습니다. 여기서 뭐 한번 쓰자. 사기상수. 자, 화이팅! 그렇지. 남는 게 없네님, 고시길러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TV에, 아, 명장을 게임방송, 현재 생방송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엄청 세다. 와, 장료 개세네. 방어력이 있고, 얘 공격력도 엄청 세네. 자, 몰려오기 전에 조금, 에,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좀 위험합니다, 많이. 얘를 한 방에 좀 보내야 되는데. 어떤 술책이 나을지. 그렇지. 자, 여기서 궁기원, 그치, 잡고 가자, 그치, 좋아요. 아, 레벨업까지, 나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잡아줘야죠. 그렇죠. 효율적이게 잡고 있습니다. 얘로는, 그렇죠. 우금으로 잡아주고, 한 번 더 공격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쉽게 공격은 못했고, 야, 사과 뭐냐, 사과. 아이. 아예 안 다네. 와, 이거 해야 좀 달어. 와, 대박. 독 먹어라! 튀졌다! 오케이, 나이스! 걸렸어, 걸렸어. 독 걸렸어요, 지금. 나이스 샷. 와, 개쎄, 지금. 졸라 쎄다, 진짜. 소보급을 해주기 전에, 이전, 한 번 더 때려주고, 하우돈으로 와서, 그렇지. 아, 한 번 더! 그렇죠, 잘 됐어요. 자, 이러면은 모릅니다. 이런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있는 나 주광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 어? 아, 갑자기 뜬금 일기토. 뜬금 일기토. 보병이 기병한테 산성이 안 좋아. 아, 그래요? 그렇군요. 내려면 전이. 주광의 위력을 두려울지 모르는 꽤 심한 녀석. 이름을 말해라. 내려면 잔원. 장녀. 잔은 문원. 비켜라. 라운드 1!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오, 예! 오, 피었어! 오! 야, 씨, 야, 흥미진진하네. 야, 오케이. 야, 세상은 넓군. 이러게 아직 강한 녀석 있다니. 과연 이것이 조조군의 강함인가? 아, 악뇌전이 듣던 대로 우수하다. 에너지 안 달았어? 아, 씨. 책략으로 한번 써야겠다. 이런 애들은 책략이 약했어. 어허, 그러면은 이렇게 뒤로 와서 어, 뭘 소보급 누구를 써줄까? 소보급이 몇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HP 회복이 이게 몇이 오르는 거지? 조금 회복한다. 이게 몇 오르는 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소보급? 엘기토는 체력 안 달아요. 대신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뒤져! 아, 이가 뭐냐, 이가. 막어! 아, 막어야지. 와, 이거 한 방에 죽겠다. 와, 이거 진짜 한 방이다, 이거는. 뒤져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아, 아깝습니다. 여포님, 좋은 기회입니다. 제 일진 공경합니다. 어, 나도 나가는 것이 좋겠어? 여포님, 여기서 기다려주십시오. 어째서인가. 이 난세, 군웅왕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싸움만으로는 살아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함락시킬 수 없는 상대라면 교섭을 할 여지도 있겠죠. 제가 노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 이게 설득하려고 하네. 그리고 일기토 하다가 죽으면 퇴각이 아니라 그냥 캐릭 삭제. 안 돼! 만나면 안 되겠다. 지략을 전부 발휘해보시오. 제 일진, 공격하라! 어!
아, 순유가! 아, 유감이네, 진짜. 아. 안 돼! 아, 위험합니다. 이거 많이 어려울 탄 같은데요? 아,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 아, 막아줘야죠. 자, 정군이 오고 있어요, 지금. 보병을 저기 밑에다 한 명 놔둬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공격을 마구마구 퍼붓고 있습니다. 네, 막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거 반격 가야죠. 졸라 세게. 아, 힘껏 두드려 패줘야 되는데. 근데 일기톤은 아무 때 나는 게 아니라 게임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잠깐만. 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이, 그러면은, 이거, 아, 되게, 머리 써야 되네. 일단은, 하우돈이 얘를, 영웅 잡으면은 더 경험치 많이 얻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영웅 잡으면은 경험치 더 많이 얻죠. 맞나요? 보병, 궁병, 기병, 보병, 상성. 아, 보병은 기병에게 약하고, 기병은 궁병에 약하고, 궁병은 보병에 약하다. 어허. 아, 그럼 하우돈으로 죽여야겠네. 네, 일 남았는데 하우돈을 천해하고. 오케이, 장료 퇴각했고요. 자, 우금 들어와서 때려주고.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 이런 애들을 빨리 빨리 퇴각시켜야 돼요. 조조는 어떻게 되지? 조조는 여기가 회복이 있음. 회복을 누굴 시켜주냐면은 보병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 들어가는 걸로 하고. 아, 이 턴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아, 공격을 할까? 뭐가 좋을까?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아, 두 번 때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막아줘야지. 제발 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아, 됐어요. 잡았어요. 네. 자, 여기까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죠. 그렇죠. 한 번 더. 아, 한 번 더 하지. 자, 세 칸짜리 공격 용병.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자, 얘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자, 공병 없어졌고. 자, 누구 또 남아있지? 아, 곽가. 곽가는 뭘 하냐면, 곽가는 여기 와서 독을 누구한테 줄까? 독을 장태. 아, 이거 네임드 있는 애는 꼭 하우돈이 잡아야겠다. 지금 조금 위험하니까 독이라기보다는 독 한번 씁시다. 회복의 공. 자, 에너지 한번 충전 한번 해주고 출발. 마고. 아, 야, 이거 설마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지? 마고. 아,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해요. 그렇죠. 가까 나이스 샷. 그렇지, 나이스. 때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훌륭하다. 그렇지, 때려. 아주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해요. 아, 막아줘야 되는데. 막어. 아, 조조. 그렇죠, 건들면 화나죠. 예, 다혈질입니다. 아, 막았어야 되는데. 장패. 아, 자, 아군 차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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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뽀기는 거예요. 콩 얻었고. 자, 이제 누구를 조져버릴까? 지금 보니까 이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방에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잠깐만. 아, 탐타다. 아, 이게 있었지. 그렇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해주면 진짜 땡큐인데. 그렇지, 나이스 샷. 조조가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궁기병, 궁기병은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장패 한번 잡자. 어머, 장패를, 장패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 뭐야! 칼 던졌나? 어디 세 칸을, 와, 대박이네, 이거. 야, 스킬 쓰는 거야, 저거? 야, 저렇게 잡나요? 깜짝 놀랐네. 어, 이렇게도 잡는구나. 와, 이거 건들지 못하겠네, 그러면. 일단은 전이가 일로 와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죠. 네, 마무리하고. 잘했어. 빨리 죽이는 게 임자지, 뭐. 이거를 하우돈이 먹겠습니다. 저거 장패 우클릭에서 보시면은 정상 적병이라고 나오네요. 속성은 적병이 저렇게 되는구나. 특수 능력 때문에, 아, 아이템 때문에요? 아이템 먹기고, 아, 돌무진 간접 공격. 야, 이거 엄청 좋다. 한 방에 보내. 그렇지, 나이스 샷. 그리고 곽가가 여기 와서 소보급을 해주려고 하다가 콩 한번 써주고. 네, 이 판이 조금 많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꼭 깨보겠습니다. 제 이진 내보내겠습니다. 전군 출전하라. 이진 오고 있습니다. 이진 수비병을 투입하여 조조를 몰아넣어라. 보병대 군병대 출진. 아, 제발 마고. 그렇지, 다행이다. 잘했어, 잘했어. 와, 얘네 똑똑하다. 야, 요 밑에 있는 보병 안 건드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어차피 회복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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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반격해야죠. 죽여버려야죠, 죽여버려. 막아줘야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혼자서 잘 혼자서도 잘해요.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아, 조언이가, 아, 이거 매우, 어떡하지? 퇴각할까요? 공략을 할까요? 와, 어떡하죠?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 일찍 죽어서 힐링맨이 없는 게 타격.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한다. 이 정도 따위에 질 수 없어. 회복했고. 자, 봅시다. 원래 이거 하려면 자기가 들어가기보다는 애들 오기 위해서 조금씩 잘라 먹어야 돼. 아,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 일단은 조홍이지. 지금 에너지가 없는 애가 하우연이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최대한 잡아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유, 오케이. 와, 여기 성에 있으니까 일단에. 좋아요. 얘 한번 잡아볼까, 궁기병?
궁기병 한번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한 방!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가야지. 그리고 하우돈이, 아니야, 하우돈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명만 이렇게 와서, 얘 잡자, 얘를 잡아야겠어. 자, 하우돈이, 아, 마무리가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좀 튀긴 튀어야겠다. 잠깐만, 하우돈이 제발 한 방에 보내주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가야지. 지금 에너지가 없는 애가 누구야? 먼저 선제 공격할까? 이렇게 와서 이제 잡아주고 그냥 에너지 다는 것보다 뭐 낫지 뭐. 그렇지, 이렇게 와서, 그렇죠, 좋아요. 지금 아마도 여기 이쪽으로 공격 올 것 같은데, 공격 올까봐 무섭다. 콩 매겨주고 됐어. 안 돼! 아, 막아줘야 되는데. 콩 먹은 게 콩 다시 도로 뱉어냈네.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돼요. 아, 그렇죠, 다행입니다. 아고! 아, 하우연 위험합니다 지금! 자, 괜찮아요. 이게 나는 먹는 거야, 데미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건드려줘, 이전을. 좋다, 지금. 아! 와, 죽을 뻔했다. 와, 저거 살려야 된다. 무조건 살려야 돼. 오케이, 나이스. 아군 차례.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그 안에 이 병사 여기밖에 없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유인을 많이 해야겠다. 내 힘도 있는 애를 먼저 잡을까? 뒤로 좀 후퇴하면서 해야겠지? 가만히 있어보자. 활로 죽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아, 여기서 잡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얘를 잡을게요, 보병을. 제발. 아니야, 잠깐만. 얘는 좀 튀어야 돼. 아, 잠깐만. 아, 이거 복잡하다. 흥미진진하네. 아, 조조 뒤지면 안 되니까 조조가 일로 와서 책략, 소보급. 소보급 한번 하자. 그렇지. 레벨업, 오케이, 나이스. 레벨업, 얻어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선에서 해야 돼. 그러려면, HP 회복도 필요하고요. 아, 얘 궁병들이 좀 거슬린단 말이야. 막혀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화우연은 뒤로 와야겠네. 이쪽으로 와도 되겠네. 얘는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됐어. 됐고. 자, 우금으로. 자, 궁병이 좀 많이 거슬려요. 궁병을 잡아보자, 그치. 아, 레벨업인데, 아이씨. 우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각이네. 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애매하네요. 지금 위급한 애가 누구지? 각가, 약간 위험하네.
과카를 그러면 이 안쪽으로 보내고. 한 번 더. 아유, 씨. 원 플러스 원 공격이 돼야지. 과카, 이쪽으로 들어와. 독 한 번 쓰자. 오케이. 자, 독 한 번 쓰고. 좋아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궁병만 처리하면 돼, 궁병만. 그러면은 얘로 앞에는 막아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잡았고. 자, 우금이 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과연?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그렇지. 나이스 샷. 오케이. 얘 보냈다. 얘. 얘 갔다. 얘 갔어. 얘 갔어. 튀져! 그렇지. 아! 와! 안 돼! 아, 너무 아깝네요, 지금. 여포님, 출전해 주십시오. 지친 조조군에게 일격을 가해 주십시오. 훙, 훙. 정군 출진. 여포님, 주공은 이미 한나라의 주인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포 나옵니다. 여포 추격합니다. 서량기병. 와. 마고! 제발! 마고! 마고야 돼! 제발 얘들아, 살아야 돼! 아, 막으라고! 마고! 아이씨, 주인 말을 안 들어, 왜. 마고, 제발, 오케이. 얘는 때려라! 죽여버려, 그냥! 좋아, 경보병의 자존심을 보여줘, 제발! 그렇지, 레벨업입니다, 이거. 오케이, 레벨업. 그렇지, 좋아요. 아! 괜찮아, 곽가는 이제 여기서 회복하는 거야. 오, 나이스 샷. 아, 다행입니다. 아, 상당히 많이 어려운 싸움이 되고 있는데, 오, 궁비병, 아, 뒤질 뻔했어요. 그것도 이게, 이 레인디는 장피한테. 와, 죽을 뻔했다, 진짜. 야, 이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야, 이거, 다음 턴에 이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얘들? 와, 다음 턴에 쳐들어오네. 이거 계산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하, 지금 그러면, 장패를 먼저 잡자. 다른 턴제 게임에서는 레벨업 하면 피 다 찼던 것 같아요. 그니까요, 아. 졸라 허접해, 이건. 아, 어떻게 해야지 잘 죽였다고 소문날까? 일단은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잡아볼까? 얘를? 장패부터 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상당히. 아니야, 뒤로 빼자, 확. 확 뒤로 빼.